한 30m 떨어진 집이 내가 학부사마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다음에는 딸이 교통사고로 또 죽은 거야. 오토바이 쳐서. 이거 안 된다. 굿하자. 라고 구슬하는 거야. 굿을 막 하는데 이 굿이라는 게 진옥이 굿이에요.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굿을 진옥이 굿이라고 해. 처음에 억울하고 분한 영혼을 위로한다고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다가 그 영혼하고 접신을 해요. 그래갖고 그 영혼이 미처 해주지 못한 말을 전해주는 걸공수라그래 공수. 막 공수라는 거야. 딸 목소리를 내갖고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오빠는 천당에 갔고 나도 천당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 저기 뭐야 나 오도바이 쳐갖고 구치소에 가는 사람 합의 봐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뭐 이렇게 나쁘게 할게뭐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중에 우리 만나려면 성당에 열심히 다니라고. 아, 그냥 무당이 혼수상태에서 성당 열심히 다니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굿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완구했어요. 그저 맨, 나한테 맨날 넣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용어가 바뀌었어요. 학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 어. 그래서 내가 어머니 꼭 붙잡고 어머니 나하고 갈 데가 있다. 어딜 가냐?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냐고. 아, 저 가스불 켜 놓고 열 손가락이 장 지져야 될거 아니냐. <laughs>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하느님의 손길이 다 있었어요. 순간순간 다 있으셨죠? 근데 왜 까먹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까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내가 기쁘게 살지 않고 욕심 펴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 안에 천사와 악마가 동거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천사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천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 주의 기도 바칠 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죠? 네, 우리가 악에서 오죽하면 예수님 맨 마지막에 그 기도를 했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매일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돌도로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나 돌머리도로 서울대학 들어가라는 거나 다 뭐다? 욕심이다. 욕심이다. 욕심만 버리면은 우리, 인, 우리 인간은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수 있다. 예수님 말처럼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인생이요, 조금 넉넉하지 않아도요, 즐거울 수 있어요. 미국에 뭐, 제일 행복한, 우리나라도 마차, 마찬가지지만, 제일 행복한 직업이 1위가 성직자예요, 성직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laughs>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주 비행장이 있어요. 그래고 비행장이 있어서, 예, 예. 재밌어요. 원주 비행장에 있어서. 그, 이글스라고 그 비행 전투단이 있는데, 여기, 여기서 연습해. 우리 여기 평창 하늘에서. 처음에 막 태극기 그릴 때 보면 막 엉망으로 그려요. 네. 그 다음에 뭐 하트도 막 찌그러져서 그리고 한두달 연습하면 아주 잘 그려져요. 네. 그래서 그 비행장이 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나한테 절을 하면 어떻게 된다?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우리가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나 잘난 척 교만하느냐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도 안 섬기고 세상에 나만 섬기라고 나만 잘났다고 우리 유혹에 많이 빠진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악마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정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시험하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위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너 성당 나가는데 왜 너만 그 꼴로 살아? 다른 사람 성당 안 나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또 성당 나갔는데 왜 그렇게 하느님이 있다면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웠겠니? 주위에서 그렇게 악마들이 와갖고 얘기 많이 해안 해요, 해요? 해요? 많이 해요.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느님이 있다면 내가 왜이 고통을 겪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저는 사제생활 20년 정말 짧은 세월을 살면서 영혼이 있다는 거 영원이 있다는 거, 귀신이 있다는 거, 연옥이 있다는 거,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그래요. 제가 10년 전에 본당 신부 할 때, 능평 성당에서 본당 신부 할 때인데, 성가대가 밤샘 피정을 해달라고 해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막 강의가 끝났는데, 성당 앞길에서 차부닥치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까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정면 충돌을 했는데,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아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승용차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면 우리 본당 사회복지 분과장이 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하면, 사회복지 분과장을 했으니까, 이 요맘때만 되면 김장 다 해서 어려운 소년 소녀가 다 넣어줬어요. 쌀 떨어지면 쌀 떨어지면 체크하고 다 넣어주고, 성당 짓는다고 삽을 잡으면 삽자를 놓지 않은 형제야. 정말로 살아있는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그냥 3월달에 자기 부자니까 뒷마당에 병아리 100마리 풀어놓으면 그냥 5월, 6월달 손님 오면 그거 잡아서 삼계탕 해주는. 정말 그야말로 천사야.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시신을 분당재생병원에서 옮겨갖고 새벽 2시에 다뭐 뭐 검찰도 왔다갔다 하고 그래갖고 새벽 2시에 시신수습이 끝났어요. 그래서 상주들을 깨우러 간 거야. 그래서 상주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야. 애들도 너무 예쁜 애들인데, 그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다섯 살짜리 아이를, 깨우, 저기 오학년 아이를 깨운 거야. 일어나 봐라 아들아. 근데 이 아들이요, 눈을 비비면서 엄마 나 이상한 꿈 꿨어, 그러는 거야. 무슨 꿈 꿨냐, 그러니까 아빠랑 꽃밭을 가는데 너무 꽃밭이 예뻤다는 거예요. 막 천국 같이 예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꽃밭을 끝을 갔는데 손을 잡고 가는데 꽃밭 끝에 갔더니 계단이 하늘로 나있는데 양쪽에서 날개 달린 천사가 우리 부로 빨리 올라오라고 막 손짓을 했다고. 아 그래갖고 내가 올라가려고 했더니 아빠가 내 손을 딱 놓더니 지금부터 나 혼자 올라가는 거라고. 넌 나중에 올라가라고. 그래갖고 아빠가 막 올라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아빠가 돌아가신 사실도 모르는 아이가. 이건 뭐예요? 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아들한테 보여준 거. 이런 일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죽으면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난 죽는 거는 꽃밭을 간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생태 마을에 암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작년에 글라라라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이 진짜 얼굴도 이쁘고 그냥 천사요 천사. 천사인데 폐암이 걸린 거예요. 4년 전에 폐암이 걸려갖고 이 저기 뭐야 이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4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냥 남편도 천사, 그냥 아들은 또... 서울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 둘째 아들도 천사 막내딸도 남편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얘기 하여튼 4년을 살다가 뇌까지 전이가 된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집에 암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미리 땡겨서 걱정하냐. 3개월 후 6개월 후에 죽을 거야. 지금 걱정하냐. 오늘 즐겁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4년, 5년. 4년, 5년 살았으면 많이 살은 거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항상 그랬어요. 죽으면 행복한 대로 가는 거다. 맨날 그랬어요.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런데 이 분이 이 글라라 자매가 뇌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아들이 둘째 아들이 참 착해 그 아들. 엄마 평상시에 죽으면 안 된다고 미리 이게 응급처치를 배운 거야. 엄마 혀가 말려 돌아갔는데 그걸 피우고 막심폐소생술 하고 살려낸 거야. 그래갖고 이 글라라 자매 살아나서 이제 일산병원에서 내가 만났어. 글라라 자매 그러더라고. 신부님, 내가 정말로 죽음의 여행을 떠나는데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다는 거야. 아, 정말 신부님 말대로 이게 죽는 게 이렇게 황홀하구나. 근데 그냥 아들 놈이 살려놓은 거야. 그냥. 어, 살려나갖고 그냥 깨보니까 살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혼수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분은 천당에 갔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내가 미사도 맨날 봉헌하지만은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죽는 거는요.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는데 꽃밭을 간다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에는 어떤 그 근사 체험, 임사 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2만 명한테 물어본 거.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3시간, 5시간 의학적으로는 죽었다. 이런 사람들. 3시간, 5시간 후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 물어보니까 모두가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꽃밭을 간다는 거, 모두가. 그리고 빛이 있는 대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 내가 94년도에도 99살 먹은 할머니야. 병자성사를 하는데 내 손에서 마지막 기름을 바르고 내가 마지막 사제경까지 해주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영혼이 정말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영혼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뭐가 있느냐, 그러지만 죽음은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네.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을 넣어도 한 번도 내 성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나는. <웃음> <웃음> 네. 하늘로 싹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는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자의 서라는 책을 보면요. 죽으면 꽃밭을 간다는 거.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요. 무섭고 깜깜한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본의 한 의사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그랬더니 빨려,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살아 돌아온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자살하고 살아도는 사람 다 물어보니까 다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자살하지 말라고.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그러면 자살하지 말라고. 그리고 강의하고 다니는 교수도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느님 믿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 별로 없어요. 미사 예물을 보면은 오늘도 내가 예물 보니까 맨 대학 입시, 딸 결혼, 뭐, 애 생기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뭐, 월세 나가게 해주고, 전세나. 그건 미사의 물이 아니에요.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업적을 쌓는 거예요. 구원의 공로를 나누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때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예물을 내야 돼. 근데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의 물을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식, 남편, 부모를 위해서 해야지. 자기를 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언젠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성안셀모 성인이 살아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미사 한 대는 죽어서 드리는 위령 미사 천 대보다 낫다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기를. 여러분들 비오 신부님 1918년서부터 1968년까지 50년 동안 오상 받은 비오 신부님 아시죠? 그 비오 신부님 매일 피를 3분의 1컵을 쏟았어요. 의사 3 명이서 평생을 감염이 될까? 치유가 될까 옆에 붙어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 비오 신부님은 처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붕대 감고 다녔어. 다른 사람 안, 표시도 안 내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당신이 표시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죠. 이분은 미사를 보통 두 시간 세 시간 드렸어요. 하고온 많은 사람들이 이분 덕에 성화가 많이 됐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래 미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미사를 가장 귀하게 여긴 현대 성인이에요. 여러분들 미사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미사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생각 거의 안 해요. 그냥 살아서 드립다 받고 싶은 거지 그냥 살아서. 이것도 내가 뭐 욕심의 욕심. 하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죠. 어쨌든 또더 재미난 거. 이것도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15년 전에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 할때 1월 첫 주에. 엄마, 아빠, 딸네 명이 눈이 빨개져 갖고 왔어요. 자기네들 성당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성당 안 다니는데 왜 성당 다니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라 생전에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 그 니네들 예수쟁들이 니네들 돈돈어서먹으려고 천당 지옥 겁 주는 거다. 죽음은 끝이다. 평생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뭘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맨날 그랬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날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셨는데 저승길이 있는 거야. 미치는 거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승길이 있으니 얼마나 미치겠어요.라고 저승 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고 아버지를 하관을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 이게 진짜 내가 경험한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저승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승길이 있더라. 너희들 정말로 하느님을 믿어라 그리고 일주일을 살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고난 다음에 이제 1월 초에 나와갖고 눈이 빨개갖고 성당 나오겠다고.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런 경험을 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성당 아무도 안 다녔어요 성당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가 뭐라고 러냐면 내가 성당을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을 찢는다 그랬어 요 당신이 기목금인데 황옥금으로 바꾼다 그랬어 근데 어머니 정말로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부모를 위한 기도 맨날 바쳤어, 신학교 때. 1학년 때도 효과가 없고 2학년 1학기 됐는데 어머니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 꿈에 교황님이 왔대는 거예요. 요한바울 2세 교황님이 와갖고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네가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당 나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당신 팔, 내 팔자가 신부 팔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통분은 아니에요. 꿈에 상대해도 교황님 아니면 상대를 안 하니까. 어. 그런데도 그때도 네가 성당 나가러 왔으면 내가 안 다녔다는 거예요 왕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어머니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우리 2층 집에 중풍 걸린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평생 절에 다니던 분이에요 어, 경기도 사회복지국장까지 하던 분인데 한 15년인가 누워있었어요 그런데 죽기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부인한테 여보 수녀님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부인이 그랬대 당신이 무슨 수녀님이냐고 당신은 평생 절에 다녔으니까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아래층 신학생이 다니는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도,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대 우리 집에 왔는데 나 데리고 갈 비행기라고 그래갖고 탔더니 신부님하고 수녀님 꽉차 있더래 그리고 의자가 딱 하나 비었는데 수녀님 여기가 당신 자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대세 받고 성체 영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건 성체까지 다 영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부인이 아 남편이 그러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성당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대모해달라. 우리 어머니는 뭐 견진도 안 받고 대모한 거얼떨까 해. 대모해달라고 <laughs> 예, 예, 대모해준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 좀 이상한 거지. 근데 내가 학부 4학년이 됐는데 내가 하도 난리를 쳐 갖고 우리 동네 세례를 많이 받았어 신학교 들어간 난리를 쳐갖고. 한 30m 떨어진 집이 내가 학부사만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아들이 교통사로 고 죽은 거야. 다음에는 딸이 교통사로 또 죽은 거야. 오토바이 쳐서. 이거 안 된다. 굿하자. 라고 이제 구슬하는 거야. 구슬 막 하는데 이 굿이라는 게 진옥이 굿이에요.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굿을 진옥이 굿이라고 그래. 처음에 억울하고 분한 영혼을 위로한다고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다가 그 영혼하고 접신을 해요. 그래갖고 그 영혼이 미처 해주지 못한 말을 전해주는 걸공수라 그래 공수. 막 공수라는 거야. 딸 목소리를 내갖고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오빠는 천당에 갔고 나도 천당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 저기 뭐야 나오도바이 쳐갖고 구치소에 가는 사람 합의 봐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뭐 이렇게 나쁘게 할게뭐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중에 우리 만나려면 성당에 열심히 다니라고. 아, 그냥 무당이 냐 혼수 상태에서 성당 열심히 다니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붓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완구했어요. 그전 나한테 맨날 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용어가 바뀌었어요. 학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 어. 그래고 내가 어머니 꼭 붙잡고 어머니 나하고 갈 때가 있다. 어딜 가냐?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냐고. 아, 저 가스불 켜놓고 열 손가락이 장 지져야 될거 아니냐. <laughs>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하느님의 손길이 다 있었어요. 순간순간 다 있으셨죠? 네. 근데 왜 까먹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까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내가 기쁘게 살지 않고 욕심 펴서요, 그 하느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내 개인적인 뭐 신앙 체험이라면 내가 공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오늘 이제 성모님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요 성모님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발현을 하세요. 그 중에 아주 공식적인 발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531년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이 발현을 하세요. 1531년 12월 9일날 발현하세요. 근데 이 12월 9일이 동방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원죄 없이 잉태 대신 축일이야. 우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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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지냈는데 동방교회는 처음부터 원죄 없이 잉태 대신 성모님 축일이 12월 9일이에요. 그래갖고 이 이날 이제 이 57살 먹은 요한 디에고라는 인디언이 있었어요. 당시에 1910 1517년 18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10년 15년도 안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 요한 디에고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부인도 죽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야. 오로지 그냥 3시간 걸어서 비사 참내 다니는 사람이야. 토요일 날 이제 성당을 간다고 갔는데 태페악이라는 언덕에 딱 올라섰는데. 기가 막히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고 코를 찌르는 기가 막힌 향내가 나는 거야. 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서 있는 거야. 성모님이 성모님. 성모님이 딱 나타나 갖고 요한 디에고 나는 탄식하는 이들의 위로의 어머니고 도움을 청하는 이의 어머니다. 나의 사랑을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언덕에 성당을 지라고 주마라가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당시에 스페인 일대 주교가 와 있었어요.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야. 요한디고는 에 성모님을 너무 명명백백하게 봤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주교관을 쫓아가요. 근데 이게 멕시코 사람이야. 완전히 까만 인디안이야. 그런데 주교관에 딱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문지기들이 어딜 들어오느냐고. 아니, 난꼭 가야 된다고. 나좀 들여다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문지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주교님이 뭐냐고 그러니까 주교님 만나러 왔다고 들려 보내라고 했더니 요한대고가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성모님께서 주교님한테 그 태패하게라는 산에다가 성당을 지나라고 전해주라고 그랬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남산을 가는데 남산 꼭대기 가는데 성모님이 딱 나타났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이야 대레사 이렇게 합시다 대레사 너 우리 추기경님한테 가갖고. 이 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대한민국에 전하기 위해서 남산 꼭대기에 성당을 지라고 가서 전해라. 분명히 성모님을 봤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동에 가갖고 추경님한테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남산 꼭대기에다 성당을 지라고 그랬다고. 그럼 추경님 아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짓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명동에 가면 이 약간 정신 나간 여자 세명 있어요. 네 번째 등극하는 거네 번째에. 네. 성모님 본 사람들 다 처음에 무슨 대접받아? 다 미친 사람 대접받아. 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 말아라. 어, 가라 그래요. 어, 네가 정말이야면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요. 그래갖고 성모님이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그래 그래갖고 다시 태평이라는 산에 가요. 어, 성모님한테 그래요. 어, 성모님 전했느냐? 어, 성모님 얘기를 전했긴 전했는데 주교님이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 그렇다면 내일 가서 또 전해라, 그래요. 난참 성모님도 답답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당신이 가서 얘기하면 될거 아니야. 아, 왜그 저기 뭐 57살 먹은, 아, 보면은 벨라됐다그 다음에 루시아 다 똑같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타나고 꼭 힘들게. 그래서 내가 기도 때한번 따졌어요. 성모님. 아니, 나타내려면 신부나 주교나 뭐 이런 사람한테 나타나갖고 확실하게 해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하느님의 영광은 어린아이, 순수한,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앞으로 안 따지기로 했어, 내가. 그래갖고 이 요한 디에고는 다음날 주교님을 또 찾아가요. 또 문지기들이 모욕을 주죠. 이런 이, 무식한 원주민 인디안이 어디 감히 주교를 만나느냐고 그래도 이완도 는 애절하게 주교님을 어, 만나자고 원해요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교님을 만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틀째 연속 오니까 그래 만약에 네가 정말로 성모님을 봤다면 증표를 갖고 와라 그래 증표를. 어. 아 내가 갖고 올수 있다고 성모님 분명히 봤으니까 12월 10일날. 그래갖고 이제 또 이제 이제 가갖고 성모님한테 가요. 성모님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 전했느냐? 그러니까 전했다고 전했는데 주교님이 성모님한테 증표를 갖고 오라 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내일 오면 내가 증표를 주마 그래요. 12월 11일 날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이 요한 디에고가 갈라 오랬는데 요한 디에고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laughs> 삼촌 베르 베르나르도라는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한 분인데. 열병에걸려고 돌아가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병간으로막 하는 거야. 병간을 하느냐고 성모님한테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삼촌은 죽으려고 그러고, 그래갖고 못 가요. 난또 요한디에고도 참 답답한 사람이야. <laughs> 아니, 그 대단한 성모님한테 가갖고 나 깨달으면 될거 아니야. 그걸 또 그냥 뭐 그냥 자기가 간호한다고. 그 다음날은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님 병자상, 죽을 것 같으니까 프란치스코이 수도의 신부님 병자성사 모시러 간다고 요한디오가 얼마나 재미났냐면은 태패악이라는 산을 비껴가요. 성모님 만날까봐. 지금 누가 더 중요하다고? 이 본당 신부님 더 중요하다 이거야. 병자성사 봐야 된다고 막 가는데 성모님이 물어봐. 너 어디 가냐고. <laughs>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죽을라 그래서 모시러 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작은 아버지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너저 언덕에 올라가 봐라. 올라가 보니까 이 멕시코 시티가 2 0 0 0 m 상공에 있는 도시예요. 12월 달이면 굉장히 추운 도시예요. 그런데 장미가 펴 있는 거요 카드. 그래고 너무 신이 나왔고 이 요한 데고는 이 저기 뭐야 인디 저기 멕시코 인디언들은 모자 동그랑거 쓰죠. 그 다음에 이 망토 쓰죠. 그 망토를 틸마라 그래요. 이 틸마는 뭘로 엮느냐면 선인장에서 뽑아 갖고 섬유를 뽑아 갖고 이 아주 거친 섬유질로 되어 있는 그망토에그망토에다 선인장을 따요 막 따갖고 막 너무 흥분해갖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걸 보더니 웃으면서 가지런히 놔줘요 내가 가지런히 놔주마 가지런히 놔줘갖고 등에다 져요 등에다 져갖고 너무 신이 나갖고 주교관에 가요 주교관에 가갖고 이제 갈라 그랬더니 막 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문지기들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줘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거 주교님한테 갖다 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주교님 앞에 가갖고 증표 갖고 왔다고 장미를 딱 떨어뜨리는데 이 주교님은 장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그 틸마에 갑자기 무릎을 꿇히니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를 하는 거야. 아니, 그 틸마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겠어요. 왜 그러나 우리가 틸마를 내려봤더니 자기가 본 성모님이 그 틸마에 새겨져 있는 거야. 그대로. 그런데 이 새겨져 있는 색깔 자체가 이건 도저히 1500년대에 만들 수 없는 색깔이야. 너. 너무 예쁜 거, 성모님이. 너무 예쁘고, 너무 곱고, 옷 색깔도 너무 화려하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1500년대 저 물감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과학자들이 결론은 못 만드는다, 못 만든다. 그래갖고 그냥 이 소송당에 이제 주교님 소송당에 걸어놓고 성당을 친 거죠. 그리고 12월 10일날, 같은 날, 성모님은 베르나르도라는 삼촌한테 나타나서 다 치유를 해줘요. 그리고 네 조카가 이런 기적을 발현을 받다.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죠. 그 바람에 7년 사이에 인디언들이 멕시코, 스페인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와서 세례를 안 받거든요. 세례를 안 받다가 800만 명이 7년 만에 다 세례를 받아요. 나는 유럽교회는 사도들이 전교를 했다면 아메리카는 성모님이 난 전교했다고 믿어요. 성모님이.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이 선인장에서 엮은 거는 30년, 50년 이 사가 없어져요. 근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모셔져 있는 거. 500년이 지난 지금도 어, 제가 지난 40일 동안 LA 순례 강연을 갔는데 중간 일주일 동안 성모 승천 대축일 고그 기간 동안을 멕시코의 과달로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요. 1m 20대 된그 성모님 사진이요 그틸마에 새겨진 게요. 저 아직도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은혜롭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뭐 신앙 맛, 나는 신앙이 약하다. 성주술래 가면 돼. 성주술래 성주술래 가고 하느님의 살아 있는 증표를 보면 돼. 예루살렘에 가보고 이집트에 가보고 티벳, 저기 이번에 저 지진 이 일어난 어디야? 터키도 가보고 그리스도 가보고 그러면은요 살아 있는 하느님. 역산에 왔다 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데는 안 가고, 그런 데돈 쓰는 건 아깝고, 그냥 누워갖고, 그냥 하느님 있나, 없나, 이러고만 앉아 있으니, 무슨 돈으로 애휴학 시키고, 학교 무슨 학교예요, 그냥. 여러분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지. 공부도 못 하는 놈들, 뭐하러 이렇게 그냥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요. 1963년, 성모님의 눈동자가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봐요. 사진을 찍어 봤고 현미경으로 6배 확대를 해 보니까 성모님 눈동자에 세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자세히 더 기가 막히게 해 보니까 그건 그림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비친그 그림인데 첫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요한 디에고 초상화 똑같은 거야. 두 번째는 주마라가 죽여. 세 번째도 같이 있던 사람. 그게 세, 500년이 지나도록 몰랐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기적은요. 이 이거 한 세배만은 성당이 있는데 사, 요만한 사진으로 꽉 찼어요. 그 과달루페 성모님을 통해서 기적 이 일어난 건뭐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 과달루페 성모님 이거 우리 저기 뭐야 이 사진에 이제 방송에 나갈 거예요 성모님 딱 멋있게 나갈 거예요. 지금도 그 성모 저는 그 성주술래 가서 제가 거기서 미사도 봉헌했지만은 그 엘리베이터로 돼 있어요. 스케, 스, 뭐, 뭐 에스컬레이터라고 되냐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스무는 쭉 지나가서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뒤쪽으로 또 돌아 그러면 또 뒷걸음만 또쭉 가면서 볼수 있어. 내가 묵주기도 5단을 하면서 그 성모님만 봤는데도요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내그 사진도 지금 사 갖고 왔는데 보고 있으면 너무 너무 행복해요. 성모님이 얼마나 우리 아들 구원 사업을 많이 신경을 쓰시겠어요. 또 1858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18번에 걸쳐서 벨라데타라는 소녀한테 나타나요. 누르두의 성모님. 이 피레네 산맥 밑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 누르두라는 게 그거 보면 저 피레네 산맥이 꼭대기까지 벌려요. 근데이 아이가 너무 가난한 거야. 2월 11일 날 피레네 산맥 프랑스 끝에 있으면 추워요. 너무 좋아하고 뗄감을 모으러가. 막 땔감을 모으러 가는데 동굴에 빛이 나는 거야. 부인이 보이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마담이 보이는 거야. 너 나한테 계속 올수 있느냐? 내 네, 마담. 처음에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벨라데타도 14살 난 아이도 마담이라 그래. 근데 동생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비밀 지켜야 된다. 내가 오늘 성모님 봤거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근데 이 동생이 집에 가자마자 엄마 언니가 성모님 봤대.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귀싸대길 때려. 그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모님 보고 되게 많이 맞아요, 보면은. 많이 맞아. 성모님 보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괜히 성모님 봤다 어디 가면 꼭 꽂은 사람 취급당하니까 나한테 성모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꿈도 꾸지 마세요. 귀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 나가요. 그런데 2월 25일 날 성모님이 자꾸 그 동굴 밑에 파라는 거야. 자꾸 파니까 물이 솟아 나오는 거야. 거기 씻어라. 그 사람들이 제가 뭐 성모님을 봤다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눈, 눈병이 오는 사람이 그걸 씻으니까 싹 낫기 시작하는 거야 하루에 40, 40만 리터씩 물이 쏟아져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본당 신부님이 벨라데타를 불러요 얘야 너 그분을 만나면 성모님을 만나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벨라데타가 맹랑한 소리를 해요 그분은 성모님이 아니다. 그분은 그냥 부인이다. 너무 아름다운 파란 띠를 한. 여러분, 루르도 성모님 파란 띠 아시죠? 파란 띠를 한 부인이다. 부인 마담이다. 아글서 마담이든 모든 이름을 좀 알아갖고 알아 갖고 알아. 그래 갖고 3월 25일 날 중요한 성모 영보 축일이죠? 만났어요. 만나고 이렇게 물어봐요. 마담, 본 당신 부님이 이름이 뭔지 알아보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내 이름은 꾸에소에 에라 임마쿨라 다콘셉시우다 딱 그래요. <laughs> 아 얘는 라틴어를 배운 적도 없는 애야. 어? 그리고 그 피렌체 언어를 쓰는 아이야. 라틴어를 배운 적도 없는 아이인데 성모님이 꾸에 소에 라 임마 꼴라타 콘셉시오 이러니까 그거 안 까먹으려고 팍 입술로 막 되네요. 꾸에 소에 라 임마 꼴라타 콘셉시오. 그리고 본당 씨는 문을 확 열면서 이름 알아왔다고 뭐라고 그러느냐? 꾸에 소에 라 임마 꼴라타 콘셉시오 랍입니다 그때 본당 신너그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벨라 됐다가 뭐라 그러냐면 난 무슨 뜻인지 뭐나아니죠 먹으려고 이게 왜 우느냐고 죽을 뻔했다고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고 본당 신부한테 얘기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 본당 신부가 왜 놀라느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인데 임마굴랐다가 깨끗하다라는 뜻이야 콘셉시오라는 게 임신했다라는 거 원죄 없이 잉태된 교리가 1854년에 반포가 돼요 4년 전에 교황청에서 그런데 성모님은 항상 당신에 대한 교리가 반포되면 발현을 통해서 꼭 알려 줘요. 확증을 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발현인가 보다. 그래 갖고 거기서 이제 성당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 갖고 어떻게? 해? 펑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그래 갖고 거기도 의사들이 있어요. 이 자연 치유냐 기적이냐? 뭐 기적을 함부로 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 거기 간 사람들이 다그물 먹고 많이 낫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루르두에 가서, 난루르두도 갔어요. 루르두도 남, 음, 어디야, 테페야 과달루페도 가고 루르두도갔어 나도 거기서 가서 세례했어요. 루르두에 나는 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난 여기 온 걸로 좋하니까 제발 나한테 기적 일으키지 말라고. 난 지금도 충분하다고. 아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이게 바로 루르두의 성모님이에요. 자, 세 번째 발현.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의 발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발현은더 특별해. 아홉 살 루시아, 여덟 살 히아친타, 여섯 살 프란치스코 이세 꼬마한테 나타나는. 얘네를 역시 당연히 뭘 몰라? 글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목동이요 목동. 맨날 양 풀어놓고 놀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하 1916년에 이 2차, 1차 세계대전 막 끝날 때, 1916년에 천사가 나타나요. 세번 나타나요. 너희들한테는 특별한 분이 올 거니까 묵주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는 성체까지 영해줘요. 천사가 특별한 경우죠. 그래갖고 5월 13일 날, 1917년 5월 13일 날이 날도 이 아이들이 막뭐뭐양 풀어놓고 신나게 노는데 성모님이 떡발나무 위에 딱나타는 거. 너무 아름다운 성모님이. 그래갖고 루시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너희들 매달 1 3일날 여기 와줄 수 있겠느냐 네 오겠습니다 나는 로사리오의 모후다 여러분들 저기 뭐야 이 성모님이 그 유명한 그 계시가 뭐예요 죄인들의 회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세 가지 성모님이 내리신 계시죠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7월 13일 날은 이 루시아가 천당, 지옥, 연옥을 세 개를 다 봐요. 그리고 이 루시아는 오랫동안 살죠. 오랫동안 사는 사는 시아친다고 프랑스는 중간에 다 죽지만 어렸을 때 루시아한테는 특별한 성모님이 계시를 많이 했죠. 그런데 9월 달에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여요. 3만 명이. 왜 3만 명이 모였냐면 자꾸 너무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런데 이때 꽃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한테 올땐다 녹아내리는. 3만 명이 다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10월 달에는 마지막 발연 때는 7만 명이 뭐예요 7만 명이. 그런데 전날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막 쏟아지고, 차가 얼마나 많이 뭐였냐 100대가 뭐예요 100대. 1917년에 차 100대면 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마차 뭐 130대, 자전거 뭐100몇 대, 그리고 7만 명이 걸어서 그냥 환자들 끌고 그냥 탁. 그칠맘 전 세계에서 온 거예요. 유럽 전 세계에서. 근데 그냥 전달도 12시에 딱 오셨는데 아니 10월 13일날 12시에 성모님이 나타난다는데 계속 폭우가 쏟아지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안 나타나니까 그 신부님이 뭐라그래요한 신부님이 뭐라고 러냐면 내가 이거는 저기 뭐야 일부러 여러분들 읽어주려고 내가 적어 갖고 왔어요. 이, 전날 밤 그곳을 꼬박 세운 한 신부가 물었다. 몇 시에 오시니? 정오에 오십니다. 루차가 대답했다. 그 신부는 시계를 본후 다시 루차를 보면, 봐, 지금이 정오란 말이야. 그 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할 말할 셈이니, 그 신부는 참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의심적으로 했다. 그리고 또 시계를 보았다. 하지만 정오가 넘었잖아. 여러분 모두가 한사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모님의 발언은 없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세요. 다들 집으로 가세요. 이래요. 근데 루시아는 부인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부님, 전 그분께서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있습니다. 12시에 오기로 했는데 성모님이 안 오기로 루시아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1시에 갑자기 비가 그쳐요. 난또 성모님도 정말로 답답해요. 아니, 12시에 오기로 했으면 12시에 와야 될거 아니야. 왜 1시간 동안 애를 괴롭혀, 애들을. 1시에 갑자기 비가 멎히고 구름이 걷히는 거예요. 거치면서 태양이 비치는데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돌면서 무지개 색깔이 나면서 그리고 의심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요.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면은 무신론자 회의론자들이 와갖고 왜이 공포에 질려서 그러냐면 태양이 돌면서 그 뜨거운 태양이 땅으로 떨어 떨어지는 건 너무 뜨거워갖고 이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심판인가 보다 공포에 질린 거지 7만 명이 그래갖고막 울면서 막 살려달라 그러고 그냥 우리를 좀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15분 동안 태양이 온갖 조화를 비추고 딱 제자리에 돌아갔는데 더 놀라운 건그 7만 명 모두가 이틀 동안 비가 젖었는데 다 비가 말랐고 30cm 진흙이 깨끗하게 꾸들꾸들해진 거예요. 7만 명이, 완전히 뭐 한두 명이 본게 아니라 그 사진을 보면 요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이게 바로 파티마의 성모님이에요. 이렇게, 아니, 온 세상에 하느님의 현존하심이 명명백백한데. 그럼 난 파티마는 내년 2월 달에 또 성주술래 가요. 나는 돈 생기면 무조건 성주술래 가자. 이게 내 신조예요. 네, 네. 성운지 파티마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 성지 다니세요. 예루살렘도 가시고 제발. 아니, 개, 개신교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쓰는지 돈 모아서 개 모아서 가는데 천주교 교들은안 가. 우리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쓰는지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돈 조금 쓰는 거 아까운 거야. 내가 첫날 말했죠. 돈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여러분들 아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도 성지술래 가기 위해서 어떻게 쓰셔요. 쓰셔요. 자, 그렇다면 은 아직도 나는 의심이 간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 댈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이 세상에 왔다 가셨어요. 아니 그분이 안 왔다 갔다 하면 베드로라는 존재가 탄생했겠어요? 안 탄생했겠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탄생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2대 교황 리노, 3대 교황 클레토, 4대 교황 클레멘스, 알렉산들, 식스토, 이래갖고 지금 교황이 265대예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그 전승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근데 예, 베드로라는 인물이 요 어떤 인물이냐면 어부였어요. 그갈릴레호수의 어부였어요. 그건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어요. 남자 중에 남자였어요. 예수님 정말로 지켰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배신 좀 해서 그렇지. 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그 스승이 그렇게 험하게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그래고 배신하고 도망가버려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거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고 어떻게 갈릴레 호수하고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또 나타난 거야. 미치는 거지 베드로는. 아니 그냥 죽었으면 한 일주일이나 한달 후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계속 3일 만에 계속 나타나네. 그러니까 물속에 뛰어들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하고 생활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베드로가요 대단한 말 하지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내 예를 들면 좀 그렇고 여러분들 만약에 본당 신부님이 죽었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완전 땅까지 다 묻어 놨는데 3일 만에 주일날 딱 나타나 갖고 나하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강론을 했어. 여러분들 주에 나갔고 우리 시민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왔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아마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 경험이 베드로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40일 동안 보고 가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이제는 죽음도 불사하는 거지. 그 열두 제자가 다 같이 경험한 제자 열한 제자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전한 거예요. 그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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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 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내려온 거야. 그러면 이 성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전한 얘기를 적어 갖고 성서 안에 예수님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성서에 예수님의 한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그분의 2000년 전에 현존이야, 현존. 그것만 읽어도 가슴이 아마 미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성소도안 읽고 성지순례도 안 해고 그냥 맨날 천장에 누워갖고 예수님 있는 거 없는 거 이러고 의심을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신앙심이 생겼어. 좀생겼어 네. 그래, 맞아, 생겼어. 이제 하느님 은 확실히 계신 거야. 성모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오늘은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돌아갔어. 오늘 잘 때요. 악마가 와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그거 신부님, 그거 개인적인 얘기지? 그거? 아니야. 있긴 뭐가 있어? 없어. 계속 끊임없이 유혹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혹에 안 빠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에 안 빠지려면은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해야 돼. 신앙인의 기본은 뭐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기쁜 사람은요, 유혹에 안 빠져요. 왜? 이 기쁜 사람은요, 욕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유혹에 많이 빠지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유혹에 빠져요. 그래고 그냥 늘 미움, 분노, 이런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거.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항상 기쁠 수 있어.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매일 미사 참여 다니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또 피정 열심히 따라다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이런 사람 유혹에 안 빠져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 이 유혹에 안 빠지냐면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 유혹에 안 빠져요. 그래서 이세 가지 이거는 내가 다음 또세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어 생태 마을에 어와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요즘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안해요. 상당히 불안한데. 저는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요. 일본이 돈이 없어서 저렇게 지금 불안한 경제 상황을 사느냐? 미국이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경제 상황을 사느냐? 저 사람들 상당히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것도 뭐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삶 안에 내가 흔들릴 때, 뭐가 없을 때 흔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악마는 마음 안에서 빼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다. 남들을 탓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남들이 아닌 그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인식이다. 세상 사람들은 냉혹하게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다. 이를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기대를 줄이며 결국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남들의 이야기와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의 사건들은 나에게 영향을 줄수 없다.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그렇게 할수 있다. 주변 상황은 언제나 변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국 자신의 생각과 인식에 달려 있다.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며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사건에 대한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나만의 안정된 감정 상태를 찾아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연연해 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대처할지에 집중하라. 상황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 인내와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생각을 조절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라. 외부의 사건들은 오직 마음가짐에 따라 영향력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로부터 해를 입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상처는 결국 자신의 생각과 인식에서 비롯된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는 것은 대개 자신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차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므로 남의 말에 크게 상처받거나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상처를 받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다.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때문이다. 내가 겪는 고통이 남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리한 변명일 뿐이다. 결국 고통은 나의 생각과 태도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고통은 계속 따라올 것이다. 고통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다. 불행한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이러한 외부 요인을 원인으로 인식하기 쉽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불행은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나의 생각과 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냉철한 마음을 유지하며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행을 낳는 원인은 스스로의 판단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바꾸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변화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삶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들이 많다. 이러한 변화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무익하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집착할수록 스스로에게 더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줄 뿐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걱정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그것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장의 발판이 되고 더 나은 삶을 이끌어 낼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다. 자유로움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가짐에서 찾아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는 길이다.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슬픔과 고통에 시달린다. 치유와 권력을 가진 사람조차도 마음의 통제력이 없다면 결국 불행한 삶을 경험한다. 진정한 힘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높은 지위와 세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의 마음은 내가 선택하는 대로 행복할 것이다. 행복은 외부 상황이 아닌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된다. 일상에 좋고 나쁜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그 일들이 자신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내가 어떤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달려 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마음의 선택에 따라 더 나은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면 행복은 점차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승리자는 자신의 생각을 극복하는 자이다. 마음속의 불안, 두려움, 열등감 등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해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리자는 어려움을 겪고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불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의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더욱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되고 성공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대신 나의 마음을 통제하라.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된다.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며 그것을 통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마음의 통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많은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배하고 성장할 수 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힘으로 마음을 조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다. 행복을 찾으려면 먼저 그것이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행복은 외부 세상의 보물이 아닌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는 보석이다. 내면의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마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다. 이를 체험하면 외부의 요소가 어떤 태풍을 일으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초를 갖게 된다. 이 내면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필수적이다. 일상의 소란 속에서 잠시 멈춰서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렇게 되면 외부의 시선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누군가의 비난에 상처받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의 평가는 그들의 시각과 가치관에 기반한 것일 뿐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난에 대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면화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남들의 비난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그 비난은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감정은 그것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며 그것을 완전히 억제하거나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그 감정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하며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잘 관리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대인 관계와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꾸면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마음가짐도 바뀔 것이다. 나의 생각과 인식은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 짓는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양한 반응과 감정을 보이는 것은 각자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고통과 불만이 가중되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나가면 점차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자신의 마음 속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마음 속의 평화는 외부의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쉽지만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남들의 행동이나 의견 혹은 주변 환경이 불안하거나 도전적일지라도 마음 속의 평화를 찾아내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다. 타인이나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자. 이렇게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마음 속의 평화는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나의 자유와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나 행동에 기반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독립적인 정신을 키워야 한다. 자유와 행복은 내면에서 발견되며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강인한 마음으로 삶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현실은 자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다. 현실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투영된다. 이를 인지하면 인생의 방향성을 완전히 뒤집는 힘이 생긴다. 내 마음의 힘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의 색깔을 바꿔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고방식이 결국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생각의 힘은 거대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허용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마주하자. 나의 삶의 만족감은 남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는다. 삶의 만족감을 찾기 위해서는 남들의 의견에 너무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의존하는 삶은 결국 불안과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각자의 가치와 행복을 스스로 결정하고 인정해야 한다. 남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에 이르는 길이다. 나는 외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존재이다. 외부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변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질과 내재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외부 요인이나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신하고 인정해야 한다. 변화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을 유지하며 그 가치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면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나의 삶을 마주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자신을 확신하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 안에 천사와 악마가 동거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천사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천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 주의기도 바칠 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죠. 예, 네, 우리가 악에서 오죽하면 예수님 맨 마지막에 그 기도를 했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매일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나 돌머리도로 서울대학 들어가라는 거나 다 뭐다? 욕심이다. 욕심이다. 욕심만 버리면 우리, 우리 인간은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수 있다. 예수님 말처럼,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인생이요, 조금 넉넉하지 않아도요, 즐거울 수 있어요. 미국의 뭐, 제일 행복한, 우리나라도 마차, 마찬가지지만, 제일 행복한 직업이 1위가 성직자예요, 성직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laughs>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주비행장이 있어요. 라고 비행장 있어서 에, 에, 에. 재밌어요 원주 비행장 있어서 그 이글스라고 그 비행 전투단이 있는데 여기 여기서 연습해 우리 여기 평창 하늘에서 처음에 막 태극기 그릴 때 보면 막 엉망으로 그려요. 그 다음에 뭐 하트도 막 찌그러져서 그리고 한두달 연습하면은 아주 잘 그려져요. 에, 그래서 그 비행장이 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나한테 절을 하면 어떻게 된다?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우리가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나 잘난 척, 교만하느냐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도 안 섬기고 세상에 나만 섬기라고 나만 잘났다고 우리 유혹에 많이 빠진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악마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정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시험하는 거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위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너 성당 나가는데 왜 너만 그 꼴로 살아? 다른 사람 성당 안 나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넌 성당 나갔는데 왜 그렇게 하느님이 있다면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웠겠니? 주위에서 그렇게 악마들이 와갖고 얘기 많이 해, 안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그때 흔들리는 거예 정말로 하느님이 있다면 은 내가 왜이 고통을 겪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저는 사제 생활 20년 정말 짧은 세월을 살면서 영혼이 있다는 거, 영원이 있다는 거, 귀신이 있다는 거, 연옥이 있다는 거,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그래요. 제가 10년 전에 본당 신부 할 때, 능평 성당에서 본당 신부 할 때인데, 성가대가 밤샘 피정을 해달라고 해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막 강의가 끝났는데 성당 앞길에서 차 부닥치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 보니까 버스하고 승용차고 정면 충돌을 했는데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아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승용차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면 우리 본당 사회복지 분과장이 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은 사회복지 분과장을 했으니까 이 요맘때만 되면 김장 다 해서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 다 넣어줬어요. 쌀 떨어지면 쌀 떨어지면 체크하고 다 넣어주고 성당 짓는다고 삽을 잡으면 삽자를 놓지 않은 형제야. 정말로 살아있는 천사야, 천사. 그리고 그냥 3월달에 자기 부자니까 뒷마당에 병 아래 100마리 풀어놓으면 그냥 5월, 6월달 손님 오면 그거 잡아서 삼계탕 해주는. 정말 그냥말로 천사야.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시신을, 분당 재생병원에서 옮겨갖고 새벽 2시에 다 뭐, 뭐, 검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갖고 새벽 2시에 시신수습이 끝났어요. 그래서 상주들을 깨우러 간 거야. 근데 상주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야. 애들도 너무 예쁜 애들인데. 그래서 이제 엄마는 5살짜리 아이 깨워, 저기 5학년 아이를 깨운 거야. 일어나봐라, 아들아. 근데 이 아들이요, 눈을 비비면서 엄마 나 이상한 꿈꿨어. 그러는 거야. 무슨 꿈꿨냐고 그러니까 아빠랑 꽃밭을 가는데 너무 꽃밭이 예뻤다는 거예요. 막 천국같이 예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꽃밭을 끝을 갔는데 손을 잡고 가는데 꽃밭 끝에 갔더니 계단이 하늘로 나있는데 양쪽에서 날개 달린 천사가 우리부로 빨리 올라오라고 막 손짓을 했다고. 아, 그래갖고 내가 올라가려고 했더니 아빠가 내 손을 딱 놓더니 지금부터 나 혼자 올라가는 거라고. 넌 나중에 올라가라고. 그래갖고 아빠가 막 올라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아빠가 돌아가신 사실도 모르는 아이가. 이건 뭐예요? 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런 일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죽음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난 죽는 거는 꽃밭을 간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생태마을에 암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작년에 글라라라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이 진짜 얼굴도 이쁘고 그냥 천사예, 천사, 천사인데 폐암이 걸린 거예요. 4년 전에 폐암이 걸려 갖고 이 저기 뭐야 이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4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냥 남편도 천사, 그냥 아들은 또 서울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 둘째 아들도 천사, 막내 딸도 남편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데 하여튼 4년을 살다가 뇌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집에 암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미리 땡겨서 걱정하냐? 3개월 후, 6개월 후에 죽을 거야. 지금 걱정하냐? 오늘 즐겁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4년, 5년, 4년, 5년 살았으면 많이 살은 거죠. 6개월 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항상 그래서 죽으면 행복한 대로 가는 거다. 맨날 그랬어.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근데 이 분이 이 글라라 자매가 뇌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아들이. 둘째 아들이 참 착해 그 아들 엄마 평상시에 죽으면 안 된다고 미리 이게 응급처치를 배운 거야 엄마 혀가 말려 돌아갔는데 그걸 피고 막 심폐소생술을 갖고 살려낸 거야 그래갖고 이 글라라 자매 살아나서 이제 일산병원에서 내가 만났어 글라라 자매그러더라고 신부님 내가 정말로 죽음의 여행을 떠나는데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다는 거야 아 정말 신부님 말대로 이게 죽는 게 이렇게 황홀하구나 근데 그냥 아들놈이 살려놓은 거야 그냥 <laughs> 어, 살려나갔고 그냥 깨보니까 살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혼수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분은 천당에 갔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내가 미사도 맨날 봉헌하지만은 이미 천국에 가있어요. 죽는 거는요,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는데 꽃밭을 간다는 사람 난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에는 어떤 그걸 근사체험, 임사체험이라고 그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2만 명한테 물어본 거,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3시간, 5시간, 의학적으로는 죽었다, 이런 사람들, 3시간, 5시간 후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 물어보니까, 모두가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꽃밭을 간다는 거, 모두가. 그리고 빛이 있는 대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 내가 94년도에도 99살 먹은 할머니야. 병자성 사하는데내 손에서 마지막 기름을 바르고 내가 마지막 사제경까지 해주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싹, 영혼이 정말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싹, 너무너무 행복한 영혼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뭐가 있느냐고 그러지만, 죽음은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네.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을 열어도 한 번도 내가 승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나는. <웃음> <웃음> 네. 하늘로 싹, 불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는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자의 서라는 책을 보면 죽으면 꽃밭을 간다는 거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 무섭고 깜깜한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본의 한 의사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그랬더니 빨려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요 근데 살아 돌아온 거야그러고난 다음에 자살하고 살아도 아는사람다 물어보니까 다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자살하지 말라고.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그러면은 자살하지 말라고. 그리고 강의하고 다니는 교수도 있어요.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느님 믿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 별로 없어요. 미사 예물을 보면은, 오늘도 내가 예물을 보니까, 맨! 대학 입시, 딸 결혼, 뭐, 애 생기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뭐, 월세 나가게 해주고, 전세 나 그건 미사 예물이 아니에요.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업적을 쌓는 거예요. 구원의 공로를 나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때,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예물을 내야 돼. 근데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임물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식, 남편, 부모를 위해서야지, 자기를 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언젠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성 안셀모 성인이 살아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미사 한 대는 죽어서 드리는 위령 미사 천 대보다 낫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안 드리는 거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를. 여러분들, 비오신부님, 1918년서부터 1968년까지 50년 동안 오상받은 비오신부님 아시죠? 그비호신부님 매일 피를 3분의 1컵을 쏟았어요. 의사 3명이서 평생을 감염이 될까, 치유가 될까, 옆에 붙어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비호신부님은 처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붕대 감고 다녔어. 다른 사람 안, 표시도 안 내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당신이 표시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죠. 이분은 미사를 보통 2시간, 3시간 드렸어요. 하고 온 많은 사람들이 이분 덕에 성화가 많이 됐죠. 이분이 뭐라고 그래? 미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미사를 가장 귀하게 여긴 현대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미사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생각 거의 안 해요. 그냥 살아서 드립다 받고 싶은 거지 그냥. 살아서 이것도 내가 뭐 욕심의 욕심. 하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죠. 어쨌든 또더 재미난 거 이것도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15년 전에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 할때 1월 첫 주에 엄마 아빠 딸 4명이 눈이 빨개져 갖고 왔어요. 자기네들 성당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성당 안 다니는데 왜 성당 다니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 그 니네들이 예수쟁들이 니네들 돈 빼서 먹으려고 천당 지옥 겁주는 거다. 죽음은 끝이다. 평생 그랬대요. 하나님을 믿느니 뭘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맨날 그랬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셨는데 저승길이 있는 거야. 미치는 거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알았는데 저승길이 있으니 얼마나 미치겠어요?라고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고 아버지를 하관을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 이게 진짜 내가 경험한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저승 얘기를 해준 거야. 저승길이 있더라. 너희들 정말로 하느님을 믿어라. 그리고 일주일을 살고 돌아가신 거야, 할아버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월 초에 나와서 눈이 빨개서 성당 나오겠다고.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런 경험을. 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성당 아무도 안 다녔어요. 성당.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당을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을 찢는다고 했어요. 당신이 기목금인데 황옥금으로 바꾼다 그랬어. 근데 어머니 정말로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부모를 위한 기도 맨날 바쳤어, 신학교 때. 1학년 때도 효과가 없고 2학년 1학기 됐는데 어머니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 꿈에 교황님이 왔대는 거예요. 요한바울 2세 교황님이 와갖고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네가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당 나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당신 팔, 내 팔자가 신부 팔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통뿐은 아니에요. 꿈에 상대해도 교황님 아니면 상대를 안 하니까. <laughs> 어. 그런데도, 그때도 네가 성당 나가러 왔으면 내가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셨어요 근데 자꾸 어머니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우리 2층 집에 중풍 걸린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평생 절에 다니던 분이에요. 어, 경기도 사회복지 국장까지 하던 분인데. 한 15년인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죽기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부인한테 여보, 수녀님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부인이 그랬대 당신이 무슨 수녀님이냐고. 당신은 평생 절에 다녔으니까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아래층 신학생이 다니는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도,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대 우리 집에 왔는데 나 데리고 갈 비행기라고 그래갖고 탔더니 신부님하고 수녀님 꽉차 있더래 그리고 의자가 딱 하나 비었는데 수녀님 여기가 당신 자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대세 받고 성체 영 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건 성체까지 다 영해 주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부인이 아 남편이 그러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성당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데모해 달라 우리 어머니는 뭐 견진도 안 받고 데모한 거 얼떨결에 응응 <laughs> 네, 네, 데모해 달라 고 데모해 준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거지 근데 내가 학부 (4학년이) 됐는데 내가 하도 난리를 쳐갖고 우리 동네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신학교 들어간 난리를 쳐갖고 산3 0 m 떨어진 집이 내가 학부사학년때 세례를 받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다음에는 딸이 교통사로또 죽은 거예요. 오토바이 쳐서. 이거 안 된다. 구타자라고 그냥 구술하는 거예요. 구술 마악하는데 이 구실이라는 게 진옥이 구실에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구술을 진옥이 구실이라 그래. 처음에 억울하고 분한 영혼을 위로한다고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다가 그 영혼하고 접신을 해요. 그래 갖고 그 영혼이 미처해 주지 못한 말을 전해 주는 걸 공수라 그래. 공수. 막공수를하는 거예요. 딸 목소리를 내고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오빠는 천당에 갔고 나도 천당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 저기 뭐야 나오도바이쳐갖고 구치소에 가는 사람 합의 봐줘.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가는데 뭐 이렇게 나쁘게 할게뭐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중에 우리 만나려면 성당에 열심히 다니라고. 아 그냥 무당이냐 혼수 상태서 에 성당 열심히 다니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 야 그러니까 그구식 끝나고 난데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완고했어요 그전 나한테 맨날 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용어가 바뀌었어요. 학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고. <laughs> 어, 어. 그래갖고 내가 어머니 꼭 붙잡고 어머니 나하고 갈데가 있다. 어딜 가냐?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왜 가냐고. 아, 저 가스불 켜놓고 열 손가락이 장 지져야 될거 아니냐. <laughs>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하느님의 손길이 다 있었어요. 순간순간 다 있으셨죠? 근데 왜 까먹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까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내가 기쁘게 살지 않고 욕심 펴서요 그 하느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내 개인적인 뭐 신앙 체험이라면 내가 공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오늘. 이제 성모님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성모님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발현을 하세요. 그 중에 아주 공식적인 발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531년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이 발현을 하세요. 1531년 12월 9일날 발현하세요. 근데 이 12월 9일이 동방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원죄 없이 잉태 되신 축일이야. 우리는 안, 안, 나중에 지냈는데 동방교회는 처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축일이 12월 9일이에요. 그래갖고 이, 이날 이제 이 57살 먹은 요한 디에고라는 인디언이 있었어요. 당시에 1910 1517년 18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10년 15년도 안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 요한 디에고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부인도 죽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야. 오로지 그냥 세 시간 걸어서 미사 참내 다니는 사람이야. 토요일 날 이제 성당을 간다고 갔는데 태폐악이라는 언덕에 딱 올라 섰는데 기가 막히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고 코를 찌르는 기가 막힌 향내가 나는 거야. 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서 있는 거야. 성모님이 성모님, 성모님이 딱 나타나 갖고 요한 디에고 나는 탄식하는 이들의 위로의 어머니고. 도움을 청하는 이의 어머니다. 나의 사랑을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언덕에 성당을 지라고 주마라가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당시에 스페인의 일대 주교가 와 있었어요.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야. 요한 디에고는 성모님을 너무 명명백백하게 봤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주교관을 쫓아가요. 근데 이게 멕시코 사람이야. 완전히 까만 인디안이야. 그런데 주교관에 딱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문지기들이 어딜 들어오느냐고. 아니, 난꼭 가야 된다고. 나좀 들여다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문지기들이 왔다 갔다 내 주교님 뭐냐고 그러니까 주교님 만나러 왔다고 들여 보내라고. 했더니 요한 디에고가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성모님께서 주교님한테 그태폐하이라는 산에다가 성당을 지나라고 전해주라고 그랬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남산을 가는데 남산 꼭대기 가는데 성모님이 딱 나타났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리아 대레사, 이렇게 합시다. 대레사, 너, 우리 추기경님한테 가갖고, 이 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대한민국에 전하기 위해서 남산 꼭대기에 성당을 지라고 가서 전해라. 분명히 성모님을 봤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동에 가갖고 추기경님한테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남산 꼭대기에다 성당을 지라고 그랬다고. 그럼 추기경님, 아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짓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명동에 가면 약간 정신 나간 여자 세명 있어요. 네 번째 등극하는 거네 번째. 네. 성모님 본 사람들 다 처음에 무슨 대접 받아? 다 미친 사람 대접 받아. 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 말아라. 네. 가라 그래요. 네. 네가 정말이라면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요. 그러고 성모님이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래. 그러고 다시 태평이라는 산에 가요. 네. 성모님한테 그래요. 성모님, 전했느냐? 성모님, 얘기를 전해긴 전했는데, 주교님이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다면, 내일 가서 또 전해라, 그래요. 난참 성모님도 답답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당신이 가서 얘기하면 될거 아니야. 아, 왜, 그, 저기, 뭐, 57살 먹은, 아, 보면은, 벨라됐다그 다음에 루시아, 다 똑같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타나고, 꼭 힘들게. 그래서 내가 기도 때한번 따졌어요. 성모님. 아니, 나타내려면 신부나 주교나 뭐 이런 사람한테 나타나갖고 확실하게 해지. 왜 그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하느님의 영광은 어린아이, 순수한,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앞으로 안 따지기로 했어, 내가. 그래갖고 이 요한 디에고는 다음날 주교님을 또 찾아가요. 또 문지기들이 모욕을 주죠. 이런 이, 무식한 원주민 인디안이 어디 감히 주교를 만나느냐고 그래도 이원덕은 애절하게 주교님을 어, 만나자고 원해요.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교님을 만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틀째 연속 오니까 그래? 만약에 네가 정말로 성모님을 봤다면 증표를 갖고 와라 그래. 증표를. 어. 아 내가 갖고 올수 있다고 성모님 분명히 봤으니까. 12월 10일 날. 그래갖고 이제 또 이제 이제 가갖고 성모님한테 가요. 성모님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 전했느냐 그러니까 전했다고 전했는데 주교님이 성모님한테 증표를 갖고 오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내일 오면 내가 증표를 주마 그래요. 12월 11일 날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이 요한 디에고가 갈라 오랬는데 요한 디에고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laughs> 삼촌 베르 베르나르도라는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한 분인데. 열병에 걸려고 돌아가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병간으로 막하는 거야. 병간을 하느냐고 성모님한테 가긴 가야되는데 이거 삼촌은 죽으려고 그러고 그래 갖고 못 가요. 난또 요한 디에고도 참 답답한 사람이야. <laughs> 아니, 그 대단한 성모님한테 가 갖고 낫게 달아오면 될거 아니야. 그걸 또 그냥 뭐 그냥 자기가 간호한다고. 그 다음 날은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님 병자성 죽을 것 같으니까 프란치스코이 수도의 신부님 병자성사 모시러 간다고 요한디오가 얼마나 재미했냐면은 태패악이라는 산을 비껴가요. 성모님 만날까봐. 지금 누가 더 중요하다고? 이 본당 신이더 중요하다 이거야. 병자성사 봐야 된다고 막 가는데 성모님이 물어봐. 너 어디 가냐고. <웃음> <웃음>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죽을라 그래서 모시러 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작은 아버지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너저 언덕에 올라가 봐라. 올라가 보니까 이 멕시코 시티가 2,000m 상공에 있는 도시예요. 12월 달이면 굉장히 추운 도시예요. 그런데 장미가 펴 있는 거야, 가드그래고 너무 신이 나왔고 이 요한 데고는 이 저기 뭐야 인디 저기 멕시코 인디언들은 모자 동그란 거 쓰죠. 그 다음에 이 망토 쓰죠. 그 망토를 틸마라 그래요. 이틸 만은 뭘로 엮느냐면 선인장에서 뽑아 갖고 섬유를 뽑아 갖고 이 아주 거친 섬유질로 돼 있는 그 망토에 그 망토에다 선인장을 따요. 막 따갖고 막 너무 흥분해갖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걸 보더니 웃으면서 가지런히 놔줘요. 내가 가지런히 놔주마. 가지런히 놔줘갖고 등에다 져요. 등에다 져갖고 너무 신이 나갖고 주교관에 가요. 주교관에 가갖고 이제 갈라고 그랬더니 막 향이 나고 그러니까 문지기들이 게뭐냐 그러니까 이게 줘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거 주교님한테 갖다 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주교님 앞에 가갖고 증표 갖고 왔다고 장미를 딱 떨어뜨리는데 이 주교님은 장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그 틸마에 갑자기 무릎을 꿇으니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를 하는 거야. 아니, 그 틸마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겠어요. 왜 그러나 우리가 틸마를 내려봤더니 자기가 본 성모님이 그 틸마에 새겨져 있는 거야. 그대로. 그런데 이 새겨져 있는 색깔 자체가 이건 도저히 1500년대에 만들 수 없는 색깔이야. 너. 너무 예쁜 거, 성모님이. 너무 예쁘고, 너무 곱고, 옷 색깔도 너무 화려하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1500년대 저 물감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과학자들이 결론은 못 만드는다, 못 만든다. 그래갖고 그냥 이 소송당에 이제 주교님 소송당에 걸어놓고 성당을 친 거죠. 그리고 12월 10일날, 같은 날, 성모님은 베르나르도라는 삼촌한테 나타나서 다 치유를 해줘요. 그리고 네 조카가 이런 기적을 발현을 봤다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죠. 그 바람에 7년 사이에 인디언들이 멕시코 저 스페인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와서 세례를 안 받거든요. 세례를 안 받다가 800만 명이 7년 만에 다 세례를 받아요. 나는 유럽 교회는 사도들이 전교를 했다면 아메리카는 성모님이 난 전교했다고 믿어요. 성모님이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이 선인장에서 엮은 거는 30년, 50년 사가 없어져요. 근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모셔져 있는 거. 예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어, 제가 지난 40일 동안 LA 순례 강연을 갔는데 중간 일주일 동안 성모 승천 대축일 고그 기간 동안을 멕시코의 과달루페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요. 일 메타 0 m 된그 성모님 사진이요 그 칠마에 새겨진 게요. 저 아직도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은혜롭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뭐 신앙 난나 신앙이 약하다. 성주술래 가면 돼. 성주술래, 성주술래 가고 하느님의 살아 있는 증표를 보면 돼. 예루살렘에 가보고 이집트에 가보고 티벳, 저기 이번에 저 지진 이 일어난 어디야? 터키도 가보고 그리스도 가보고 그러면은요 살아 있는 하느님. 역산에 왔다 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데는 안 가고 그런 데돈 쓰는 건 아깝고 그냥 누워 갖고 그냥 하느님이 있나 없나 이러고만 앉아 있으니 무슨 돈으로 애 휴학 시키고 학교 무슨 학교예요. 그냥 여러분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지 공부도 못 하는 놈들 뭐하러 올게 그냥 학교를 보내 학원을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요. 1963년 성모님의 눈동자가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봐요. 사진을 찍어봤고 현미경으로 여섯 배 확대를 해보니까 성모님 눈동자에세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자세히 더 기가 막히게 해보니까 그 그림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비친 그 그림인데 첫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요한 디에고 초상화 똑같은 거야. 두 번째는 주마라가 죽여. 세 번째도 같이 있던 사람. 그게 500년이 지나도록 몰랐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기적은요. 이, 이거 한세 배만은 성당이 있는데, 사, 요만한 사진으로 콱 찼어요. 그, 과달루페 성모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건, 뭐,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 과달루페 성모님. 이거 우리 저기 뭐, 이 사진에, 저 방송에 나갈 거예요, 성모님. 딱 멋있게 나갈 거예요. 지금도 그 성모 저는 그 성주술래 가서 제가 거기서 미사도 봉헌했지만은 그 엘리베이터로 돼 있어요. 스뭐에스칼레이터라고 뭐 되냐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스무는 쭉 지나가서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뒤쪽으로 또 돌아 그러면 또 뒷걸음만 또쭉 가면서 볼수 있어. 내가 묵주기도 5단을 하면서 그 성모님만 봤는데도요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내가그 사진도 지금 사 갖고 왔는데 보고 있으면 너무 너무 행복해요. 성모님이 얼마나 우리 아들 구원 사업을 많이 신경을 쓰시겠어요. 또 1858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18번에 걸쳐서 벨라데타라는 소녀한테 나타나요. 누르두의 성모님. 이 피레네 산맥 밑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 누르두라는 게 그거 보면 저 피레네 산맥이 꼭대기까지 벌려요. 근데이 아이가 너무 가난한 거야. 2월 11일 날 피레네 산맥 프랑스 끝에 있으면 추워요. 너무 좋아하고 땔감을 모으러 가. 막 땔감을 모으러 가는데 동굴에 빛이 나는 거야. 부인이 보이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마담이 보이는 거야. 너 나한테 계속 올수 있느냐? 내 네, 마담. 처음에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벨라 데타도 14살 난 아이도 마담이라 그래. 근데 동생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비밀 지켜야 된다. 내가 오늘 성모님 봤거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근데 이 동생이 집에 가자마자 엄마, 언니가 성모님 봤대.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귀싸대길 때려. 그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모님 보고 되게 많이 맞아요, 보면. 많이 맞아. 성모님 보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괜히 성모님 봤다 어디 가면 꼭꼬진 사람 취급당하니까 나한테 성모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꿈도 꾸지 마세요. 귀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 나가요. 그런데 2월 25일 날 성모님이 자꾸 그 동굴 밑에 파라는 거야. 자꾸 파니까 물이 솟아 나오는 거야. 거기 씻어라. 그 사람들이 제가 뭐 성모님을 봤다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눈, 눈병이 오는 사람이 그 씻으니까 싹 낫기 시작하는 거야 하루에 40, 40만 리터씩 물이 쏟아져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본당 신부님이 벨라데타를 불러요 얘야 너 그분을 만나면 성모님을 만나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벨라데타가 맹랑한 소리를 해요 그분은 성모님이 아니다. 그분은 그냥 부인이다. 너무 아름다운 파란띠를 한 여러분 루루드 성모님 파란띠 아시죠? 파란띠를 한 부인이다. 부인, 마담이다. 그래서 아, 마담이든 뭐든 이름을 좀 알아갖고 와라. 알아. 그래갖고 3월 25일날 중요한 성모 영보추길이죠. 만났어요. 만나갖고 이렇게 물어봐요. 마담 본당 신부님이 이름이 뭔지 알아보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내 이름은 꾸에소에에라임마쿨라타 콘셉시우다 딱 그래요. <laughs> 아 얘는 라틴어를 배운 적도 없는 애야. 어? 그리고 그 피렌체 언어를 쓰는 아이야. 라틴어를 배운 적도 없는 아이인데 성모님이 꾸에 소에 라 임마 꿀라타 콘셉시오 이러니까 그거 안 까먹으려고 팍 입술로 막 되네요. 꾸에 소에 라 임마 꿀라타 콘셉시오. 그리고 본당 심는 문을 확 열면서 이름 알아왔다고 뭐라 그러느냐? 꾸에 소에 라 임마 꿀라타 콘셉시오 랍입니다 그때 본당 은너그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벨라 됐다가 뭐라 하냐면 난 무슨 뜻인지 뭐, 나아니죠 먹으려고 이왜 우느냐고 죽을 뻔했다고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고 본당 신부한테 얘기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 본당 신부가 왜 놀라느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인데 임마 꿀났다가 깨끗하다라는 뜻이야 콘셉시오라는 게 임신했다라는 거 원죄 없이 잉태된 교리가 1854년에 반포가 돼요 4년 전에 교황청에서 그런데 성모님은 항상 당신에 대한 교리가 반포되면 발현을 통해서 꼭 알려 줘요. 확증을 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발현인가 보다. 그래 갖고 거기서 이제 성당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 갖고 어떻게? 해? 펑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그래 갖고 거기도 의사들이 있어요. 이 자연 치유냐 기적이냐. 뭐 기적을 함부로 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 거기 간 사람들이 다그물 먹고 많이 낫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루루두에 가서 난 루루두도 갔어요. 루루두도 남, 음, 어디야? 테페야 과달루페도 가고 루루두도 갔어요. 나도 거기서 가서 세례했어요. 루루두에 나는 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난 여기 온 걸로 족하니까 제발 나한테 기적 일으키지 말라고. 난 지금도 충분하다고. 아니,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이게 바로 루루두의 성모님이에요. 자, 세 번째 발현.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의 발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발현은더 특별해. 아홉 살 루시아, 여덟 살 히아친타, 여섯 살 프란치스코 이세 꼬마한테 나타나는. 얘네들 역시 당연히 뭘 몰라? 글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목동이에 목동. 맨날 양 풀어놓고 놀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1916년에 이 2차, 1차 세계대전 막 끝날 때, 1916년에 천사가 나타나요. 세번 나타나요. 너희들한테는 특별한 분이 올 거니까 묵주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는 성체까지 영해줘요. 천사가 특별한 경우죠. 그러고 5월 13일날, 1917년 5월 13일날 이 날도 이 아이들이 막뭐뭐양 풀어놓고 신나게 노는데 성모님이 떡발나무 위에 딱나타는 거. 너무 아름다운 성모님이. 그래갖고 루시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너희들 매달 1 3일날 여기 와줄 수 있겠느냐 네 오겠습니다 나는 로사리오의 모후다 여러분들 저기 뭐야 이 성모님이 그 유명한 그 계시가 뭐예요 죄인들의 회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세 가지 성모님이 내리신 계시죠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7월 13일 날은 이 루시아가 천당, 지옥, 연옥을 세계를 다 봐요. 그리고 이 루시아는 오랫동안 살죠. 오랫동안 사는 사는 시아친다고 프랑스는 중간에 다 죽지만 어렸을 때 루시아한테는 특별한 성모님이 계시를 많이 했죠. 그런데 9월 달에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여요. 3만 명이. 왜 3만 명이 모였냐면 은 자꾸 너무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런데 이때 꽃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한테 올 때는 다 녹아 내리는 3만 명이 다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10월달에는 마지막 발연 때는 7만 명이 뭐예요? 7만 명이. 그런데 전날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막 쏟아지고, 그니 차가 얼마나 많이 뭐냐? 100대가 뭐예요? 100대. 1917년에 차 100대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마차 뭐 130대, 자전거 뭐 100몇 대, 그리고 7만 명이 걸어서. 그냥 환자들 끌고 그냥 다칠마전 세계에서 온 거예요 유럽 전 세계에서 근데 그냥 전달도 12시에 딱 오셨는데 아니 10월 13일 날 12시에 성모님이 나타난다는데 계속 폭우가 쏟아지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안 나타나니까 그 신부님이 뭐라 그래요 한 신부님이 뭐라 그래냐면은 내가 이거는 저기 뭐야 일부러 여러분들 읽어주려고 내가 적어갖고 왔어요. 이 전날 밤 그곳을 꼬박 세운 한 신부가 물었다. 몇 시에 오시니? 정오에 오십니다. 루차가 대답했다. 그 신부는 시계를 본후 다시 루차를 보면 봐. 지금이 정오란 말이야. 그 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할 말할 셈이니 그 신부는 참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의심적으로 했다. 그리고 또 시계를 보았다. 하지만 정오가 넘었잖아. 여러분 모두가 한사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모님의 발언은 없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세요. 다들 집으로 가세요. 이래요. 근데 루시아는 부인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부님, 전 그분께서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있습니다. 12시에 오기로 했는데 성모님이 안 오기로 루시아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1시에 갑자기 비가 그쳐요. 난또 성모님도 정말로 답답해요. 아니, 12시에 오기로 했으면 12시에 와야 될거 아니야. 왜 1시간 동안 애를 괴롭혀, 애들을. 1시에 갑자기 비가 멎히고 구름이 걷히는 거야. 거치면서 태양이 비치는데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돌면서 무지개 색깔이 나면서 그리고 의심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요.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면은 무신론자, 회의론자들이 와갖고 왜이 공포에 질려서 그러냐면 태양이 돌면서 그 뜨거운 태양이 땅으로 떨어 떨어지는 건 너무 뜨거워갖고 이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심판인가 보다 공포에 질린 거지 7만 명이 그래갖고막 울면서 막 살려달라 그러고 그냥 우리를 좀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15분 동안 태양이 온갖 조화를 비추고 딱 제자리에 돌아갔는데 더 놀라운 건그 7만 명 모두가 이틀 동안 비가 젖었는데 다 비가 말랐고 30cm 진흙이 깨끗하게 꾸들꾸들해진 거예요. 그냥 7만 명이, 완전히 뭐 한두 명이 본게 아니라 그 사진을 보면 요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이게 바로 파티마의 성모님이에요. 이렇게, 아니, 온 세상에 하느님의 현존하심이 명명백백한데. 그럼 난 파티마는 내년 2월 달에 또 성주술래 가요. 나는 돈 생기면 무조건 성주술래 가자. 이게 내 신조예요. 네, 네. 성지 파티마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 성지 다니세요. 예루살렘도 가시고 제발. 아니 개, 개신교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쓰는데 돈 모아서 개 모아서 가는데 천주교교들은 안 가. 우리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쓰는데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돈 조금 쓰는 거 아까운 거야. 내가 첫날 말했죠. 돈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여러분들 아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도 성지술래 가기 위해서 어떻게 쓰셔요. 쓰셔요. 자, 그렇다면은 아직도 나는 의심이 간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 대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이 세상에 왔다 가셨어요. 아니, 그분이 안 왔다 갔다면 베드로라는 존재가 탄생했겠어요, 안 탄생했겠어요? 베드로라는 사람 탄생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2대 교황 리노, 3대 교황 클레토, 4대 교황 클레멘스, 알렉산더 스도 이래갖고 지금 교황이 2 6 5대예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그 전승이 내려온거예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근데 이 예, 베드로라는 인물이요. 어떤 인물이냐면은 어부였어요. 그 갈릴레 호수의 어부였어요. 그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어요. 남자 중에 남자였어요. 예수님 정말로 지켰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배신 좀 해서 그렇지. 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그 스승이 그렇게 험하게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그래고 배신하고 도망가버려요. 예. 그런데 부활했다는 거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고 어떻게 갈릴레 호수하고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또 나타난 거야. 미치는 거지 베드로는. 아니 그냥 죽었으면 한 일주일이나 한달 후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계속 3일 만에 계속 나타나네. 그러니까 물속에 뛰어들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하고 생활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베드로가요 대단한 말 하지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내예를들면좀 그렇고 여러분들 만약에 본당 신부님이 죽었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완전 땅까지 다 묻어 놨는데 3일 만에 주일날 딱 나타나 갖고 나하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강론을 했어. 여러분들 주에 나가고 우리 시민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왔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아마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 경험이 베드로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40일 동안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이제는 죽음도 불사하는 거지. 그 열두 제자가 다 같이 경험한 제자, 열한 제자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전한 거예요. 그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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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 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성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전한 얘기를 적어 갖고 성서 안에 예수님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성서에 예수님의 한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그분의 2000년 전에 현존이야, 현존. 그것만 읽어도 가슴이 아마 미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성소도 안읽고 성지순례도 안니고 그냥 맨날 천장에 누워갖고 예수님 있는 거, 없는 거 이러고 의심을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신앙심이 생겼어. 좀 생겼어요. 그래, 맞아 생겼어. 이제 하느님은 확실히 계신 거야. 성모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오늘은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돌아갔어. 오늘 잘 때요. 악마가 와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그거 신부님, 그거 개인적인 얘기지? 그거? 아니야. 있긴 뭐가 있어? 없어. 계속 끊임없이 유혹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혹에 안 빠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에 안 빠지려면은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해야 돼. 신앙인의 기본은 뭐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기쁜 사람은요, 유혹에 안 빠져요. 왜? 이 기쁜 사람은요, 욕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유혹에 많이 빠지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유혹에 빠져요. 그래고 그냥 늘 미움, 분노, 이런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거. 더 가지려고 그러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항상 기쁠 수 있어.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매일 미사 참여 다니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또 피정 열심히 따라다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이런 사람 유혹에 안 빠져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유혹에 안 빠지냐면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 유혹에 안 빠져요. 그래서 이세 가지 이거는 내가 다음 또세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어 생태 마을에 어와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요즘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안해요. 상당히 불안한데. 저는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요. 일본이 돈이 없어서 저렇게 지금 불안한 경제 상황을 사느냐? 미국이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경제 상황을 사느냐? 저 사람들 상당히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것도 뭐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살 만에 내가 흔들릴 때 뭐가 없을 때 흔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악마는 마음 안에서 빼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다. 남들을 탓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남들이 아닌 그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인식이다. 세상 사람들은 냉혹하게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다. 이를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기대를 줄이며 결국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남들의 이야기와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의 사건들은 나에게 영향을 줄수 없다.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그렇게 할수 있다. 주변 상황은 언제나 변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국 자신의 생각과 인식에 달려 있다.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며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사건에 대한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나만의 안정된 감정 상태를 찾아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연연해 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대처할지에 집중하라. 상황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 인내와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생각을 조절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라. 외부의 사건들은 오직 마음가짐에 따라 영향력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로부터 해를 입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상처는 결국 자신의 생각과 인식에서 비롯된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는 것은 대개 자신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차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므로 남의 말에 크게 상처받거나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상처를 받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다.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때문이다. 내가 겪는 고통이 남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리한 변명일 뿐이다. 결국 고통은 나의 생각과 태도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고통은 계속 따라올 것이다. 고통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다. 불행한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이러한 외부 요인을 원인으로 인식하기 쉽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불행은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나의 생각과 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냉철한 마음을 유지하며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행을 낳는 원인은 스스로의 판단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바꾸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변화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삶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들이 많다. 이러한 변화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무익하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집착할수록 스스로에게 더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줄 뿐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걱정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그것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장의 발판이 되고 더 나은 삶을 이끌어 낼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다. 자유로움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가짐에서 찾아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는 길이다.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슬픔과 고통에 시달린다. 치유와 권력을 가진 사람조차도 마음의 통제력이 없다면 결국 불행한 삶을 경험한다. 진정한 힘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높은 지위와 세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의 마음은 내가 선택하는 대로 행복할 것이다. 행복은 외부 상황이 아닌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된다. 일상에 좋고 나쁜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겠지만 그 일들이 자신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내가 어떤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달려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마음의 선택에 따라 더 나은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면 행복은 점차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승리자는 자신의 생각을 극복하는 자이다. 마음속의 불안, 두려움, 열등감 등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해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리자는 어려움을 겪고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불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의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더욱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되고 성공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대신 나의 마음을 통제하라.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된다.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며 그것을 통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마음의 통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많은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배하고 성장할 수 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힘으로 마음을 조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다. 행복을 찾으려면 먼저 그것이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행복은 외부 세상의 보물이 아닌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는 보석이다. 내면의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마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다. 이를 체험하면 외부의 요소가 어떤 태풍을 일으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초를 갖게 된다. 이 내면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필수적이다. 일상의 소란 속에서 잠시 멈춰서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렇게 되면 외부의 시선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누군가의 비난에 상처받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의 평가는 그들의 시각과 가치관에 기반한 것일 뿐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난에 대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면화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남들의 비난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그 비난은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감정은 그것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며 그것을 완전히 억제하거나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그 감정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하며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잘 관리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대인 관계와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꾸면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마음가짐도 바뀔 것이다. 나의 생각과 인식은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짓는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양한 반응과 감정을 보이는 것은 각자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고통과 불만이 가중되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나가면 점차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자신의 마음 속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마음 속의 평화는 외부의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쉽지만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남들의 행동이나 의견. 혹은 주변 환경이 불안하거나 도전적일지라도, 마음 속의 평화를 찾아내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다. 타인이나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자. 이렇게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마음 속의 평화는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나의 자유와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나 행동에 기반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독립적인 정신을 키워야 한다. 자유와 행복은 내면에서 발견되며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강인한 마음으로 삶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현실은 자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다. 현실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투영된다. 이를 인지하면 인생의 방향성을 완전히 뒤집는 힘이 생긴다. 내 마음의 힘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의 색깔을 바꿔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고방식이 결국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생각의 힘은 거대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허용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마주하자. 나의 삶의 만족감은 남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는다. 삶의 만족감을 찾기 위해서는 남들의 의견에 너무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의존하는 삶은 결국 불안과 불만적으로 이어진다. 각자의 가치와 행복을 스스로 결정하고 인정해야 한다. 남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에 이르는 길이다. 나는 외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존재이다. 외부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변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질과 내재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외부 요인이나 남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신하고 인정해야 한다. 변화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을 유지하며 그 가치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면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나의 삶을 마주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자신을 확신하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다.